7의 8, 물체의 작용은 항력. 항력은 드래그 포스, 드래그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또는 드래그 또는 드래그 포스. 저항력이죠, 저항. 유동의 방향에 대해 유체가 저항을 받고 있대 받는 힘입니다. 유체가 물체가 놓여 있으면은 유동의 방향으로 저항을 받고 이때 받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다. FD로 나타내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 마찰 항력을 우리는 F. 압력 항력을 FP로 나타냅니다. 마찰 항력은 예를 들면은 평판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행으로 놓여 있을 때 전달 응력을 받겠죠. 이것이 마찰 항력이고요. 유동에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으면 유동이 부딪히면 앞쪽에 압력이 높고요. 뒤쪽에 압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델타 P에 의한 압력차 곱하기 면적 하면은 압력 항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뭉툭한 물체에서는 이 물체 표면에 따른 마찰 항력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체의 앞부분의 압력과 뒷부분의 압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압력에 의해서 계산된 압력 항력과 마찰에 의한 항력 두 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나타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두 개. 7의 9절, 물체에 작용한 항력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표면에 타워 W와 압력이 작용할 때 FP와 FT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해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말해 주는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dA 면적에, 아주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은 pdA가 되겠죠. p 곱하기 dA면 그 힘인데, 항력,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p 곱하기 이것의 요성분이죠.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고, 코사인 세타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찰 항력이란 것도 마찰 항력은 타워 W를 이쪽 성분 하면 되는 그건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항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체각에서는 차원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항상 무차원 수 CD 이것을 2분의 로 제곱 A 마찰 여기 압력 차원하고 같고 면적이죠. A는 일반적으로 물체를 유동 방향에 투영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면 원통이 있으면은 투영하면은 이런 즉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물체에 대해 어떤 면적을 사용하여 항력 계수를 나타낸 건지 표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폭이 B이고 길이가 L인 평판은 A는 BL이 되겠죠. 평판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상관없이 폭이 B이고 길이가 L이면 BL. 직경이 D이고 길이가 L인 원통이면 A는 DL로 되겠죠. A는 DL. 원통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앞에 아까 했죠. D 곱하기 L. 여기 DL. 직경이 D인 9에서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F 대신에 압력을 사용했을 때 압력 항력은 그냥 위에 FP가 오면은 압력 항력 계수가 되고 FF가 오면은 마찰 항력 계수가 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유동의 평행 평판인 경우에는 유동의 평행한 평판인 경우는 압력 항력이 없으므로 항력 계수는 마찰 항력 계수와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찰 항력 계수와 같고 유동의 수직하면은 압력 항력 계수만 있고 마찰은 없죠. 마찰은 아주 작으니까. 유동의 평판인 경우는 FD는 FF, CD는 CDF. 평행한 평판의 한쪽 면,
요 한쪽 면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제로 셀 양쪽 면 다 아마 2 이렇게 되겠죠. FF는 제로 셀까지 타우 W B D X B 랑선 폭이 B일 때 1일 때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청룡인 경우는 블라시우스 솔루션을 에서부터 우리가 타우 W 이거 구했죠. 타우 W는 이렇고 CF는 이렇게 구했고. 자, 만약에 CF가 이렇다. 보통 유체각성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걸로부터 거꾸로 타우 W는 여기에다가 2분의 1로 유제곱 곱하면 요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우 W를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우리는 힘을 구하고 그 힘에다가 2분의 1로 u제곱에다가 면적 a, 면적 평파니까 bl로 나눠주면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체값은 항상 무차원 계수로 이렇게 식을 표시를 한다 그랬죠. 자, 난류인 경우는 복잡습니다. 난류인 경우는 실험에 의한 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연구자가 있는데 슐리히팅에 의하면 레이놀즈 범위가 이런 때는 이런 식을 사용하고요. 레이놀즈 범위가 이럴 때는 CD를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천이가 5 곱하기 10의 5승에서 측류해서 난류가 바뀐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림 7-22는 매끄러운 평판에 대한 항력 계수를 레이놀즈 범위에 따라서, 큰 범위에 따라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류일 때는 식 7에 145, 즉 요식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류일 때는 식 7에 147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 다음 천위 영역에서는 천위가 식 7에 146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레이놀즈 농부에 따른 이런 값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원통과 구의 항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각 1에서도 이제 자세히 그때 그 유동에 따라서 그런 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유체각 1에서도 9장에서 설명을 했죠.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죠. 자,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3승 이 범위에서는 항력 계수나 점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항성부터 3 곱하기 12 5승 이 범위에서는 3 곱하기 12 이 정도 범위에서는 항력계수는 뭐 크게 변하지 않는 뭐 조금 변하지만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다시 녹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자, 그런데 레이놀즈 넘버가 3 곱하기 10의 3승 이 부근에서는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이놀즈 넘버가 3 곱하기 10의 5승 부근에서는 유동은 청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부분, 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때 레이놀즈 수를 임계 레이놀즈 수다 하고 원통, 지금 원통이, 지금 이거는 원통에 대한 거죠. 원통인 경우에는 크리티컬 레이놀즈 넘버가 3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A점과 B점은 각각 레이놀즈 수가 1.1 곱하기 10의 5승일 때와 4.26 곱하기 10의 5승인 때의 점을 나타냈습니다. 뒤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그때의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3 곱하기 12 5승은 2, 3, 2, 4니까 3은 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요거는 1.1 곱하기 12 5승, B는 4.26 곱하기 12 5승 이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통과 구의 항력을 매끄러운 원통 주위의 압력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물론 레이놀즈 넘버가 1.1 곱하기 10의 5승일 때는 이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4.26 곱하기 10의 5승일 때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레이놀즈가 먼저 우리 포텐셜 유동에서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된다 했죠?
포텐셜 유동은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 속도 압력은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 그대로 대칭적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압력은 줄어들고 뒤로 갈수록 압력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포텐셜 유동 점성이 없을 때고 실제 유동에서 측정해보면 레이놀즈 넘버가 1 곱하기 12 5승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4.1 곱하기 12 5승일 때는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계청 자, 요 압력 분포라는 것은 마찰이 없을 때 원통 표면에서 구한 압력 분포고요, 요게. 근데 요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은 자, 경계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계청 내에서 압력이나 바깥에 포텐셜을 구하는 거나 같다 그랬죠. 근데 요 중심으로 해서 이 경우를 보면은 한 60도, 그 60도까지는 그 완전히 일치하고요. 예를 들면은 난류 이 경우에는 그다음 조금 떨어집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상적인 경우 포텐셜 유동에 마찰이 하나도 없다면 이와 같은 압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난류인 경우를 보면 난류가 박리가 한 이 뒷부분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면 여기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후류가 생긴다 했고 이 부분에서는 압력이 쉽게 섞이기 때문에 압력이 거의 균일합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박리가 생긴다면 실제 경계청 유동의 압력 분포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빨간 걸 따라와서 이렇게 압력 분포가 생기면 아주 이상적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뒤에 박리가 생기고 후류가 생기면 그 약간 앞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뒷부분에 압력 분포가 달라지겠죠. 좀 따라서 이 부분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완전히 같고 따라서 100% 이론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박리가 여기서 생겼다면 압력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 지금은 약간 뒤쪽에서 영향을 좀 받아서 약간 앞쪽으로 영향을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가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더라는 얘기지. 우리가 포텐셜 유동과 경계청 유동의 해석을 해서 해보니까 압력이 난류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자 청류인 경우는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 박리가 조금 더 앞에서 생깁니다. 박리가 상당히 앞부분에서 생깁니다. 청류는 예를 가지고 그것도 이상적으로 하면은 포텐셜 유동은 이렇게 된 박리가 상당히 앞부분에서 생기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 생겼다면 압력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압력 분포는 예를 들면 여기 생겼다면은 이렇게 되면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아까도 했지만 이 생기면 앞부분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압력 분포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제 항력계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압력항력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자, 앞부분과 뒷부분의 압력을 비교해보면 난류인 경우는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의 압력 분포죠. 네. 압력 분포를 보면은 이 부분 여기가 많이 차이 나죠. 여기서는 뭐 큰 차이 조금 차이 나지만 적습니다. 그런데 청류의 경우는 앞부분에는 이런 압력 분포 뒤에는 이만큼 다 낮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압력 차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후류가 생기면 이 후류 생긴 부분 압력이 낮습니다. 그런데 난류는 뒤에서 생기니까 압력이 낮은 부분이 적습니다. 압력이 즉 앞과 뒤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여기는 뭐 거의 앞뒤 비슷하죠. 따라서 구해보면은 난류의 경우 압력 항력 계수가 청류의 경우보다 훨씬 작더라.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압력을 비교하면 여기가 경계죠. 앞부분의 압력과 뒷부분의 압력.
날릴 경우도 앞부분의 압력과 뒷부분의 압력을 비교해 보면 청류가 앞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압력과 이 부분의 압력 차가 크다 이것이 델타 P가. 평판도 생각해 보면 평판에 이렇게 하면 평판이 후류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압력 차이 큽니다. 원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크면은 힘을 더 많이 받고 뒤로 가면은 더 작습니다. 근데 언제 이 박리가 뒤로 가느냐면 날릴 때 뒤로 갑니다. 날릴 때 뒤에서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이 청류면은 잔자 경계청에서 잔잔하게 흐릅니다. 경계청 내에서 유동이 잔잔하면 근데 바깥의 압력 대부분의 유동장에서 압력 뒤로 갈수록 이게 역압력 구배라 그랬죠. 압력이 뒤쪽에 가면 갈수록 높죠. 높은 부분이 이 부분 압력이 높습니다. 높은 쪽을 향해 가고 벽에서의 마찰에 의한 가면 이겨내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못 이깁니다. 이런 경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후류가 생깁니다. 근데 난류의 유동 특성이란 것은 에디 막 이렇게 흐르면서 위쪽이 빠른 속도죠.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와 에디가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경계청을 헤쳐나가는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역압력 구배더라도 잘 헤쳐나가서 뒤에서 박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유동의 특성상 난류가 이런 역압력 구배 이런 걸 더 잘 이겨낸다. 힘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막 디스크에서 흐르면 힘이 좋다. 그러니까 힘이 좋다는 얘기는 위쪽의 속도가 빠른 이쪽의 에너지가 잘 전달된다. 밑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박리가 뒤에서 생깁니다. 박리가 뒤에서 생기면 압력 항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처럼 청류에서 난류로 바뀌면 이 CD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앞에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아닌 게 아니라 무지 큽니다. 몇 배, 거의 10배 가까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 가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 줄어듭니다. 앞에 표시된 점을 나타내고 있죠. 어이구, 지우개. 자, 이거는 그 레이놀즈 넘버가 1 곱하기 12 5승일 때의 그래프고요. 그림 요거는 레이놀즈 넘버가 1의 B점입니다. 근데 앞에 그림과 차이는 이 그래프는 전반적인 압력 분포를 다 나타낸 겁니다. 한 점에서. 한 점이란 얘기는 레이놀즈 넘버가 1 곱하기 5승일 때. 자, 그럼 이 압력 분포 아까 우식에서 적분 다 하고 F에서 CD를 계산하면 레이놀즈 넘버가 이때의 한 점으로 표시되죠. 앞에서는 CD가 한 점, 레이놀즈 이때의 CD가 얼마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그래프는 레이놀즈 넘버 1 곱하기 15승일 때 모든 점들에서 압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네. B도 마찬가지. B는 이럴 때. 자, 원통과 앞에서 얘기했죠. 경계청의 유동 특성이 청류인 경우는 박리가 앞부분에서 생기고 난류인 경우는 뒷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류일 때가 압력 개수가 작습니다. 자, 이건 구일 때죠. 구일 때도 비슷한 양상을 여기서 청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구를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매끄러운 구일 때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D분의 1 조금 흠집을 좀 그친 표면인 경우는 빨간색. 골프공은 조금 더 거칠게 볼록볼록 현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공과 매끄러운 골프공 앞에서 유책하기 위해서도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끄러운 처음에는 골프공이 매끄러웠겠죠. 그런데 이걸 하다가 흠집이 생기고 이러니까 공이 더 멀리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유책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이겁니다. 자, 매끄러운 공보다 이렇게 딤플, 이거 딤플이라 그러죠. 온폭 들어간 걸 딤플입니다. 자, 이 딤플을 만들면은 인위적으로 항력이 줄어들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골프공이 날아가는 속도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속도 범위입니다. 로그 그래프니까 되게 잘 치는 사람 이 정도, 못 치는 사람 이 정도 날아가겠지만
다 이런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학력 비교 0.5고 이것은 0.2 얼마니까 반 이하 확 줄어들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류가 되게끔 일부러 거칠게 하면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이유는 거칠게 하면 여러분 마찰장은 증가하는데 마찰장 1이라면 이 압력 항력은 100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조금 늘어서 1.1, 1.2 늘어도 이게 뭐 80, 70, 60이라면 전체 항력은 확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것은 단순히 청률 때, 난류일 때가 학력이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해는 여기 레이놀즈 넘버 보다 보면 여기가 청류죠. 여기가 청류. 여기가 난류죠. 자, 청류가 예를 들면 이 낮은 속도는 청류고 여기서는 높은 속도가 난류인데 이거는 속도 차이가 뭐 얼마 차이 10배, 100배 이상 차이 나죠. C 이거는 CD가 줄어들어 CD가 이렇다 이거지. FD는 이렇게 되죠. FD는 CD 곱하기 2분의 로 V 제곱 A 이렇게 되죠. 속도가 커지면은 난류 일반적으로 난류는 청류에 비해 속도가 크니까 다른 속도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속도가 커져 가지고 난류가 된 경우와 속도가 예를 들어 10m 이렇게 날아가는 거와 100m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항력이 저항이 이거 아니고요. 동일한 속도로 날아갈 때 또는 비슷한 속도로 예를 들어 이런 동일한 속도로 날아갈 때 골프공의 항력은 CD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면 CD, FD는 CD 곱하기 2분의 1로 V, V가 같을 때는 CD가 반으로 줄면 항력은 반으로 주는 거죠. 동일한 속도일 때 청류냐 난류냐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예. 물론 조금 차이 나는 속도는 괜찮습니다만 조금 이런 속도에서 큰 그건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속도일 때 청류가 있느냐 난류가 있느냐 골프공을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때릴 때 항력을 적게 받으면 속도가 좀 증가하죠.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비슷한 동일한 속도일 때가 관건입니다. 동일한 속도일 때 예를 들면 이런 속도일 때 이게 청류냐 난류야지 청류는 이런 거고 난류는 이때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인위적으로 딤프를 만들어 저항을 적게 합니다. 유체학에서 이미 다 유체학 1에서 다시 이 부분을 유체학 1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항력을 우리 유체학 2에서는 이런 건 하지 않았죠. 마찰 저항과 압력 항력인데 이 부분이 훨씬 커서 이것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이것을 줄이는 첫 번째는 유선형으로 하는 거죠. 배 같은 경우,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 왜? 이 핵심은 요걸 줄이려면 박리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생기거나 뒤로 가게 하면 되는 거죠. 박리를 안 생기게 하려면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뒤쪽에서 해주면은 박리가 뒤에가 생기는 거. 두 번째는 표면을 거칠게 빨리 난류가 되게 거칠게 하면은 박리가 골프공과 이 대표적인 거죠. 뒤에서 생기니까. 이걸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장은 증가하지만 이건 아주 작다 이것이 이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상으로 7장의 증기층 이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